여기는 폴대가 빠져가지고 설치를 다 못할 것 같아요. 여기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. 안녕하세요, 은희입니다. 오늘은 강릉으로 왔고요. 여기는 연곡 솔향기 캠핑장입니다. 처음 오는 곳이고, 여기가 이제 비 소식이 있어서 온 건데 이렇게 수레를 끌어야 되는지 몰랐어요. 수레를 끄는 줄 알았으면 여기 안 왔을 텐데, 와, 그래서 최소한의 짐만 우선은 옮긴 상태고,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. 배고프니까 안주 만들어야겠어요. 오늘은 막걸리 오랜만에 가져왔어요. 처음 보는 건데, 장수 생막걸리? 제가 생막걸리를 좋아합니다. 맑은 것도 괜찮네요. 흔들어 먹어볼게요. 짠! 오! 이거지. 아, 너무 맛있다. 타프가 좀 많이 더러웠어요. 안 그래도 우중 캠핑 한번 하면서 타프의 먼지를 좀 걷어내고 싶었는데, 마침 비가 온다고 해서 오늘 캠핑을 왔습니다. 원래는 이 텐트를 칠 생각은 아니었는데, 이게 그나마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벼워가지고 이걸로 꺼냈어요. 육회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너무 맛있다. 짠! 막걸리가 벌써 여기까지밖에 안 남았어요. 안주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. 너무 맛있다. 진짜 맛있어요. 부카케 납작 우동이라는 걸 가져왔습니다. 소스에 찍어 먹는 우동이래요. 궁금해서 사왔어요. 뭐지? 만두피 먹는 느낌? 이거 호기심에 그냥 한번 주문해 본 거거든요. 엄청 추천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짠. 밤 되니까 쌀쌀해졌어요. 왜 이렇게 됐을까요? 제가 감자전, 이거 치즈 감자전을 진짜 집에서 엄청 자주 해먹는데, 근데 갑자기 왜 이러지? 완전 망쳤다. 맛은 그냥 맛있는 맛인데, 이게 딱 정확하게 감자 위에 치즈가 딱 올라가고, 그 치즈를 딱 뒤집어서 이 감자도 익히고 치즈가 좀 눌러야 맛있거든요. 누룽지처럼 이렇게. 잠깐 뒀더니 좀 가라앉아서 위에 것만 먹을게요. 좀 깔끔하게. 짠. 아, 이거 진짜 맛있는데. 비주얼이 이러니까 막 보여드릴 수가 없다. 그래도 맛은 있네. 뭔가 비주얼이 좀 그렇지만 치즈와 감자는 궁합이 좋으니까. 짠. 땡때다. 이렇게 돼야 되는데 쳐져 있죠. 그래도 공간이 좁진 않아요. 충분합니다. 막걸리가 한 반명 정도 남았는데, 뭔가 감자전 실패하고 난 후에 입맛이 좀 떨어졌어요. 더 먹을까 했는데 안주도 마땅치 않고 흐름이 끊겼다고나 할까. 역시 막걸리를 먹으니까 좀 늘어지는 것 같아요. 막걸리 먹으면 좀 졸려. 간식. 새콤한 체리 맛? 타트 체리가 이렇게 달달한 체리가 아니거든요. 새콤한 체리 맛이에요. 엄청 잘 잤어요.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. 저 막걸리 먹을 때마다 항상 잠을 잘 잤던 것 같아요. 비가 계속 올 것 같아요. 철수할 때는 안 와도 되는데.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진 아침입니다. 너무 맛있다. 진짜 맛있는데요. 이 리코타 치즈가 들어가서 좀 고소한 맛이 같이 어우러지는 것도 좋고, 그리고 꿀도 들어가니까 꿀의 향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참 굉장히 조화로운 맛이에요. 잘 어울린다. 상큼하고 고소하고 달콤하고 무화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. 우선 지금 정리를 거의 다 했고요. 요 타프 치고 저는 바로 집으로 갈 겁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은 캠핑카 만드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.